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1집 미수가 머무는 뜨락 제9회차 정관입니다. 오늘은 28페이지 중에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팁을 켜면 거리에 나가면 놀란 몸매의 미인들이 넘쳐나지만 당신 아내의 넉넉한 뱃살은 헬스클럽에 등록하느니 보약 한 첩 생각하시고 애들 먹거리 하나 더 사려고 했던 아내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직장에도 대학에도 국회에도 똑똑한 여인들의 목소리가 넘쳐나지만 당신 아내의 넘치는 잔소리는 깨끗한 집, 반듯한 아이들, 건강한 당신을 위한 아내의 사랑 외침입니다. 멋진 선글라스에 폼나게 운전대 잡은 도로의 사모님들 넘쳐나지만 당신의 아내가 버스의 빈자리를 보고 달려가 앉는 집안일에 아이들 등살에 남편 뒷바라지에 지친 일상에 절인 육체를 잠시라도 기리어 쉼으로써 가족을 위한 충전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결혼 전에는 새 모임만큼 먹더니 요즘은 머슴밥같이 먹어대는 아내. 당신의 아내가 아이들이 남긴 밥, 접시 규통에 반찬까지 먹어 치우는 것은 당신의 늦은 귀가로 밀려 돌아가는 식은 밥, 남은 반찬의 처리가 두렵기만 하지만 당신의 피땀 흘린 대가를 감히 소홀히 못하는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에 세련된 화장, 멋진 옷차림을 바랬지만 당신의 아내가 편한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에 굽낮은 구두를 신고 나서는 것은 사랑스러운 당신의 아이들을 더 잘 돌보려는 엄마의 소중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밖의 밥이 지겨운 당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을 먹고 싶은 당신에게 아이들을 앞세워 하는 아내의 외식 타령은 365일 밥 짓고 치우는 그녀가 반찬 걱정, 치울 걱정 때문이 아니고 잠깐은 여유라도 소중한 가족과 함께 가족 사랑을 다듬고 나누고 싶은 소박한 소망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이 지친 당신, 주말엔 그저 잠만 쏟아지는데 나가고 싶어 복가되는 당신의 아내, 그것은 당신이 지겨운 일터를 벗어나 마음껏 휴식을 취하고 싶은 편안한 집이 당신의 아내에게 출퇴근도 없이 쏟아지는 일거리를 처리해야 하는 간혹은 벗어나가고 싶은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꿈 많고 아름답고 날씬하고 건강했던 당신의 그녀가 아무런 꿈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보통 아줌마가 되어버린 것은 당신에게 그녀의 일생을 통째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꿈이 바로 당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아내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제 당신이 아내를 안해 주세요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매월 따뜻한 가정 이루시기 기원드리며 미소가 머무는 따락 제9회차 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